며칠 따뜻해서 냉이도 켜고 했는데 갑자기 추워져 한낮인데도 봄이 끝이 안 들어갑니다. 몇 년 사용한 텃밭 테두리도 다시 꽂혀야 할 것 같아요. 오늘은 여러 군데 만들어 놨던 거름들을 모아서 감자밭에 뿌려줄 퇴비를 준비해 놓으려고 합니다. 음식물 퇴비예요. 리어카에 보놓으니까 양이 좀 됩니다. 이건 썩어 남은 깨묵거름인데 깨묵하고 근초를 사용해서 만들었고 1년 됐어요. 거름이 잘 삭으면 고약한 냄새도 안 나고 때깔도 좋습니다. 음식물 퇴비랑 같이 섞었어요. 그리고 준비해둔 우분 퇴비 위에다 뿌립니다. 비율은 따지지 않고 거름이 될 만한 재료들은 이것저것 다 사용합니다. 위에 섞으면서 구덩이를 좀 만들어 주고요. 계속
그름을 위에다 부어야 되니까요. 부분 그름을 또 부어주고 지난번에 모아놨던 개분도 뿌려줍니다. 다시 우분퇴비 넣고 음식물과 깨물거름 섞은 거 뿌리고 개분퇴비도 넣고요.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청청히 뿌렸어요. 우분퇴비에 섞어주는 거름은 모두 발효가 잘 된 거름들입니다. 퇴비를 한 번에 무더기로 쌓아놓고 뒤집기 하려고 하니까 힘들대요. 그래서 배합해야 할 퇴비들이 있으면 청청으로 뿌려서 골고루 섞이도록 합니다. 텃밭에 퇴비를 뿌려놓기는 좀 빠르고 거름들을 모아 이렇게 배합해서 비닐로 덮어놓으면 더 숙성도 될 거고 마땅한 시기에 퍼서 밭에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. 감자밭에 넣을 퇴비 배합은 다 했어요. 비가 맞지 않도록 비닐로 단단히 덮어서 2월 말까지 이대로 두려고 해요.